화성 건설을 하고 나서 정조가 또 만든 의궤가 화성 성력의궤예요. 화성 성력의궤. 화성의 성곽의 공력을 끝마치고 만든 의궤라는 뜻으로 이 화성 성력의궤는 총 9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보시면 좀 일반 의궤하고 다르죠. 이때까지 봤던 의궤들은 대략 크기가 가로가 한 33cm, 세로가 한 43cm인데 화성 성력의궤는 가로 24, 세로 33이니까 가로 세로가 10cm 정도 작고요. 일단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책이 활자본이에요. 활자본, 인쇄본. 여기 이런 전도 그림 같은 경우도 다 이 인쇄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왜 활자본으로 만들까요? 인쇄할 수 있게 많이 찍어내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내용을 많이 이제 보급하기 위해서 참여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궤는 기본은 5부에서 9부인데 이런 활자본 의궤는 대략 100부 내외를 찍어요. 100부 내외를 찍어서 참석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라는 거죠. 화성이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바로 화성 성력의궤에 있는 이 그림들입니다. 이 그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복원이 가능했다라는. 전체 그림뿐만 아니라 세부 설계도도 다 이제 그림으로 남아있고 거기에 들어간 뭐 벽돌의 크기라든가 높이, 재료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완전 복원이 가능했습니다. 또 이 화성 공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공사 기간을 5년 정도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2년 조금 지나가지고 공사를 완공을 시켰어요. 이렇게 공사가 빨리 완공된 것은 정약용으로 대표되는 이런 그 능력 있는 사람이 거중기와 같은 농로 이런 기구들을 확실하게 발명을 해가지고 공사의 효율성을 꾀했고 그 다음에는 벽돌을 만들었어요. 이제까지는 돌로 사타가 벽돌은 규격화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완료를 할 수 있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돈을 지급합니다. 임금 노동을 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냥 부려먹으면 안 됩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일을 시켜야 열심히 일한다라는 교훈을 화성공사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화성 행궁의 모습인데 행궁의 모습도 이 건물 전체의 모습이 다 그림자료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화성 행궁은 최근에 와서 이게 다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보시면은 화성 행궁의 모습도 다 볼 수 있고 특히 이 화성 행궁에서는 대표되는 곳이 봉수당이라 그래가지고 정조가 어머니를 위해서 회갑 잔치를 베풀어줬던 그런 건물이 상당히 그 유명합니다. 그래서 요 화성 성곽 성역의궤에는 요 서장대 부분이고 동북 공심돔 부분인데 요게 다 설계도가 이렇게 남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대로 복원이 가능한데 그래도 완전히 100% 다 복원된 건 아니에요. 서장대 올라가 보신 분 계세요? 서장대 딱 가시면 이거는 없죠 지금. 그 숙직소라 그래가지고 이 숙직 보던 건물은 지금 복원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다 완전하게 복원은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거의 90% 이상은 저는 이 수원화성은 복원된 건물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이 화성성역의궤에 그려진 이 도면의 힘 그리고 여기에 각종 기록들이 정말 큰 힘을 발휘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화성성곽공사에 활용했던 거중기라든가 또 여기 보면 그 이 거중기의 부분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훨씬 더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돌을 빨리 운반하고 하니까 효과적으로 공사를 완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거중기 이외에도 유형거라든가 농로와 같은 이런 그 이 도면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요 재밌는 것은 실명제라 그래 가지고 그 당시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실명을 다 기록했어요. 이름을. 그래서 이거는 한편으로는 책임 소재 같은 거 밝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름이 적힌다 그러면 이거 잘못하면은 나 큰일 난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중요한 거는 그만큼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내 이름을 걸고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다 하면 훨씬 더 열심히 공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보면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이 국가 행사에 이름 들어가는 게 정말 흔치 않아요. 근데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또 이런 실명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조선시대 사람들의 어떤 생활상의 모습 같은 거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 한자로 이름 적혀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시면 정진이, 유대준, 저 빨간색으로 최무웅술 뭔가 이름 이상하죠. 그 밑에 안돌이, 돌석자의 세울자는 돌이로 읽습니다. 안돌이, 유돌금으로 읽지 않고 유돌쇠
이름에서부터 뭔가 좀 저는 좀 만만해 보이는 이런 이름들. 그 뒤에는 더 만만합니다. 김순놈이 쟤는 순해서 한방 뭔가 이렇게 좀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저 밑에 강아지 강악지 있죠. 강아지 쟤 뭔가 귀여울 것 같고 또 쟤도 좀 보들보들할 것 같다. 이거 보면은 신도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그냥 일반 평민이 아니라 막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천민에 해당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실명까지도 다 기록을 했더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 조선시대에도 귀엽고 이런 애들 보고 그냥 강아지야 강아지야 그렇고 순한 애 보고는 순놈이 예전에도 이렇게 부르기 쉬운 이름이 한자어로 쓰여 있다라는 거. 이런 거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고요. 최무웅술 같은 경우도 이 응답하지 않고 기술하지 않는 최씨,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최씨쯤 되는 이런 인물들까지 이 다 실명이 기록된 것도 의계의 기록에 가지는 장점이에요. 그래서 의계의 이 기록들은 국어학 연구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지금 보면 요강이라 그러잖아요. 요강. 요강도 한자어로 구할 요자에다가 강강자 이렇게 써요. 그것도 재미있는 한자 아니에요. 요강. 강을 요구함. 그리고 썰매라 그러는데 이것도 눈설자에다가 말맞자. 썰마 이렇게. 그래서 이 의계의 기록은 국어학 연구에도 매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 정조의 화성 건설과 더불어 대표적으로 짝을 이루는 의계가 화성 성력 의계와 더불어 원행 을묘 정리 의계. 요거는 현룡원에 행차했다 해서 원행이라 그러고 이때가 1795년. 1795년은 해경우 홍씨가 회갑을 맞은 해요. 1735년생이거든요. 사도세자하고 두 분이 동갑이에요. 살아계셨다면 사도세자도 회갑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를 맞이해서 정조가 성대한 화성 행차에 나서요. 어머니 모시고. 그 과정을 기록한 8일간의 화성 행차의 모습을 기록한 의계가 원행 을묘 정리 의계고 단순히 그 어머니의 회갑연만을 베푼 게 아니라 곳곳에서 백성들을 만나고 또 이 정조의 친위 부대의 군사 훈련을 시키고 또 이 늙으신 분,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쌀도 나눠주면서 양로연도 베풀어주고 또 이 당시 이 수원 지역의 백성들에게 요즘으로 치면 특채, 과거 시험 모여가지고 이들을 또 뽑기도 하는 여러 가지 그 조치를 취했던 내용을 담은 의계가 정리의계. 요 표지에는 정리의계지만 공식적인 이름은 원행, 을묘, 정리, 의계. 현룡원에 행차했다. 원행. 을묘가 을묘년이어서 을묘. 정리는 정리자라는 활자로 인쇄해서 정리. 그 다음에 의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의계가 정말 그야말로 많이 알려져 있고 소위 대세가 되어가지고 화성성력 의계면 당연히 화성성력 의계. 이렇게 읽은데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읽느냐 하면요. 화성성력의 괴는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가 읏자는 띄워 쓰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알면 진짜 제대로 하는데 모르면 이게 정말 오류를 범하는 그런 사례죠. 이 원행을묘 정리의계 이것도 그 활자본이고 내용은 활자본이고 이 그림들은 목판본인데 좌마라 그래가지고 정조가 타고 간 이 말입니다. 말. 그래서 왕은 어떤 행사에서도 그리지를 않습니다. 왕의 자리는 표시만 하고요. 여기 자궁가교라고 쓴 부분은 해경궁 홍씨 어머니 가마 부분인데 이런 것도 그림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조금 드러나는데 장거리 행차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가마를 메고 갈 것 같죠. 말이 안장에 가마의 들보를 얹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말이 가마를 메고 가는 그런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의계의 기록에서 우리가 그림 자료로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그냥 막연히 생각하면 당연히 가마 메고 가지 않았을까. 가마꾼들 다 죽습니다. 이 장거리 행차에서.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말이 탁 메고 가게 하는 이런 장면들도 의계의 그림에서 잘 나타나 있다는 있습니다. 역시 옛날이나 지금이나 멀리 장거리 행차를 가면 먹을 거는 꼭 준비해 가야 합니다. 간식, 수라 가자. 간식 담은 가마가 지나가고 요 정조의 두 누이 동생인 청선 군주, 청년 군주 이 사람들도 함께 이 원행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요 두 군주의 가마 이런 것도 우리 상식인데요. 우리가 왕의 딸 뭐라 그래요? 공주, 왕의 서녀를 뭐라 그러죠? 옹주, 그 다음에 왕세자의 정녀를 군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왕세자의 딸이니까 정녀를 군주,
그러면 선열을 뭐라 그럴까요? 현주, 군주, 현주, 군현 이러잖아. 그래서 이 두 군주가 따라가고 있는 이런 장면들도 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조의 화성행차의 장면들은 의궤의 기록은 아니지만 바로 이 장면들을 정조시대를 대표하는 궁정화가 김홍도는 사실 우리 풍속화가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정조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면서 그 기록화를 그린 대표적인 화원이에요. 여덟폭의 병풍 그림으로 이 수원능행도라는 그림을 남겼는데 이 그림이 화성행차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 있고 정말 대표적인 걸작으로 꼽힙니다.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주교도는 배다리를 만들어가지고 한강을 건너는 장면이고 왼쪽에서 두 번째는 서장대 야조도라 그래가지고 가장 수원화성에서 높은 곳이 서장대예요. 그곳에서 종조가 군사훈련을 하는 장면이고 이곳은 이제 환어행렬도라 그래가지고 서울로 돌아오는 장면인데 백성들이 매우 가까이에서 종조의 행차를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이 기록에는 이 당시 백성들이 억울한 사연이 있으면 꽹과리를 치고 그 억울함을 하소연하면 정조가 그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수용했다 그래. 이걸 격쟁상언이라고 그러고 결국 정조는 화성행차를 통해서 백성들을 직접 만나려고 했던 그런 그 이 의도 이런 것도 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딱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의궤가 이제 제작된 조선시대에 그 걸쳐서 딱 제작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의궤가 제작된 시기가 언제이고 또 두 번째로 왕 중에서 기로소에 들어간 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혹시 기로소나 기로용 관련 의궤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그 가장 의궤 제작이 많았던 왕 아무래도 영조가 제2년이 52년이어가지고 영조 때 의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뭐 혼례식이라든가 장례식도 영조 때 그 국상이 여러 차례 일어나요. 이제 뭐 숙종의 왕비였던 인원왕후라든가 뭐 정성왕후 또 뭐 세손 또 뭐 죽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2기간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 또 우리 고종 황제 때도 왕실 추숭 사업 이런 것에 상당히 집착하는 과정에서 의궤 제작이 그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을 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로소 문제 그 말씀하셨는데 이 조선의 왕들은 60이 되면 기로소 들어가죠. 그래서 기로소 들어간 왕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60 이상까지 왕하시는 분이 숙종이 커트라인이고요. 60세에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영조 83세 그다음에 이제 광해군은 뭐 67세지만 유배 갔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 또 제외되고 뭐 고종 황제도 그렇지가 않고 실제 기로소에 들어가신 왕도 별로 없으실 뿐더러 기로소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의궤로 제작한 의궤는 없고요. 보통 우리가 왕이 망 60 해가지고 51세가 되거나 뭐 이랬을 때 그런 것들을 기념하는 그런 의궤들은 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저기 오늘 의궤의 그 여러 가지 면모들 뭐 건축 관련 의궤라든가 또 화성 행차에 관한 의궤 또 왕의 뭐 초상화 제작 이런 다양한 의궤들을 통해서 조선시대의 왕실 문화의 또 다양성과 더불어 또 이 철저하게 이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또 우리 시대의 그 조선시대 생활상을 상당히 더 풍부하게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또 이런 그 의궤의 그 나타난 기록 정신을 또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잘 계승해가지고 정말 우리 문화의 시대에 의궤의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다시 더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또 기록 문화들을 우리 시대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릴 내용은 한국에 대한 정의 되겠습니다. 동굴 벽화, 또 건축의 벽화, 조각상들에다가 이렇게 채색을 하는 삼국 사기에 옥사조라고 해서 진골은 무엇으로 단청은 어떻게 하고 아니 지금 때가운에 땐데 집을 짓고 단청을 하다니 큰일입니다. 안 됩니다. 집에 가서 그걸 다 지워버렸답니다. 조선시대 때 이제 어떤 알류들이 썼는지 권주홍, 방주홍, 외조홍 16세기까지만 해도 사찰에 단청하는 거는 꿈도 못 꿀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17세기, 18세기 들어서는요 제대로 된 단청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